이산의 메뉴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김밥이 80 페소, 그 다음에 참치김밥 120 페소, 치즈김밥 120 페소, 김치김밥 120 페소. 120 페소니까 한 24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먹밥도 120 페소, 그 다음에 보통 120 페소 하네요, 김밥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쌈이네요, 보쌈. 그리고 라면도 120 페소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2000원, 라면 100 페소니까 2000원 정도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만두라면이나 뭐 이런 건 다 120 페소고, 그 다음에 소고기 라면이 150 페소고 그렇습니다. 해물라면도 150 페소고요. 짜파게티 150 페소. 150 페소면 3000원이죠. 그 다음에 민 식사네요. 여기는 이제 김치, 김치찌개가 220 페소고 참치김치찌개가 250 페소, 된장찌개 220 페소, 해물된장찌개 250 페소, 비빔밥 220 페소, 돌솥비빔밥 250 페소. 5000원 정도 아니에요. 갈비탕은 300 페소니까 6000원. 우거지 갈비탕도 300 페소고요 콩나물 해장국 280, 육개장이 300, 그죠? 짬뽕밥 300, 돼지고추장찌개가 250, 순두부도 250이네요. 그 다음에 볶음밥 200, 보통 볶음밥, 불고기 덮밥 280이니까 5600원 정도 하는 겁니다. 떡국도 있네요. 떡국이 220 페소, 4400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등어조림이 280 페소, 5600원 정도 합니다. 갈치조림도 300 페소, 고등어구이가 350 페소, 갈치구이가 350 페소, 7000원 정도 합니다. 두부김치가 400 페소, 8000원 정도. Yes, sir. Okay. No problem. Thank you. 불고기가 500 페소니까 만원 정도 하는 불고기. 오삼 불고기 400 페소. 불고기 정골은 800 페소. 이 정도 이렇게 큰 볼에 나오는 겁니다. 불고기. 오삼 불고기. 불닭도 있고요. 닭발도 있고. 닭발이 350 페소. 갈비 김치전골이 1000 페소니까 한 2만원 정도 하네요. 갈비 김치전골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리가 동태찌개 700 페소, 목동구이가 800 페소, 동태찜이 800 페소 정도, 라프라프 매운탕이 1000 페소. 그죠? 그다음에 오징어찌개도 있고요, 낙지볶음도 있고, 그죠? 튀김우동도 있고. 웬만한 건 다 있네요, 그죠? 비빔국수도 있네, 250 페소. 모밀도 있네, 모밀소바가 250 페소. 그리고 떡볶이도 있습니다, 250 페소. 해물떡볶이도 있고요. 군만두가 200 페소, 한 4000원 정도 하는 거죠. 만두가 250 페소, 계란찜이 200 페소네요, 4000원 정도. 튀김류가 있습니다. 새우튀김 400 페소,
8,000원 정도. 오징어 튀김 있고, 모듬 튀김 500회서, 그 다음에 양념 치킨이 500회서, 홀이 500회서고, 하프는 300회서고, 프라이 치킨이 500회서입니다. 그 다음에, 아, 전도 있네요. 동태전도 있고, 김치전도 있고, 해물파전, 고추전. 네, 필리핀 음식이 있습니다. 이제 아도보가 뭐 있고, 네, 기본적으로 다 있고, 공깃밥이 50회서, 1000원. 네, 써니 슬라이스 오브 프라이드 에그가 30회서, 익스트라 누들이 50, 치즈가 25회서. 자, 이렇습니다. 다음에 쉐이크가 있네요. 소다가 60회소고, 쉐이크가 100회소. 100회소죠? 워터멜론도 있고, 애플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망고도 있고, 그 밑에 이제 소주가 있고, 뭐 음료가 있는데요. 소주가 200회소, 이거 60회소, 와인 280회소인가고,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25회소,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땡큐. 자, 이제 음식이 나왔습니다. 라면하고 지금 사이드시가 나왔네요. 라면하고 공깃밥이 나오고, 그럼 여기는 시키면은 이거를 주더라고. 이거를 근데 이게 정체불명입니다. 이게 꼭 보기에는 미숫가루 같이 생겼는데 미숫가루가 아니에요. 이게 미숫가루 아니고 미숫가루 비슷한 건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약간 좀 베지니 커피, 이거는 커피네요. 이거 아이스 커피입니다. 이거는 커피. Do you like ramen? Yes. Oh, really? Yeah, I like it. Very much. 그 우리 친구들 라면 좋아한답니다. 정말 좋아한답니다. 저도 라면 좋아하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상 음식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한번 와서 드시는 것도, 뭐 가격은 뭐 다른 로컬들이 약간 좀 비싸지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